음악 잘했어? 그 누나? 네, 잘했던 거. 이루어졌어요, 좀? 안 이루어졌어요. 그냥 짝사랑이었어요? 네. 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차였어요. 많이 차. 정말? 네, 웬일이야? 좋아했는데 잘 안 이루어진 때가 많았어요. 지금 그 친구들은 너무 안타까워하겠다. 모르겠습니다. 그 뒤로 본 적이 없는데. 그 친구들은 너를 볼 거 아니야? 지금, 지금 여자친구 사귄다면 연상여도 괜찮아? 누나도? 저는 나이는 상관. 네, 상관 안 해. 아이들처럼 해맑은 두 사람. 지용이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스쿠터를 타본 수진 씨. 수진 씨에겐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겠죠. 운전은 막내 지용이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이야, GD가 운전하는 차를 다 타보네요. 지용 씨는 저작권?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 중에서 제일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? 사실이에요? 확인을 해본 적은 없는데 왜냐면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더 많이 썼으니까. 상대방을 많이 했으니까. 아무래도 다른 친구. 근데 그러면 그 수입을 관리를 누가 어머니가 해주세요? 아니면? 다 어머니가 하시는데 왜냐면 뭔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별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돈에 관심을 처음부터 두기 시작하면은 하고 싶은 걸 하기보다 뭔가 그쪽을 더 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뭔가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은. 그게 따라오는 게 좋지. 뭔가 첫 번째로 목표를 두는 게 바뀌면은 맞아.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느낌. 그 음악 하는 사람이 돈에 관심을 많이 두면 안 돼요. 노래에서 돈 냄새가 나요. 나요. 네, 나요. 그러니까 대중의 코드를 알기 시작하면은 매일 똑같은 노래만 써요. 그러니까 그러면 대중들도 요거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네, 이런 이거 다음엔 이런 느낌의 이런 풍의 노래를 좋아했으니까 난 이런 노래만 쓰면 되겠다. 하다 보면 자기 발전도 없고 매일 똑같은 노래 쓰다 보면 대중들도 질리고 음악가로서 그 수명도 되게 단축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되게 안 좋은 작용을 하게 돼요. 나는 싸이 강남스타일 터지는 걸 보면서 뭐 다들 깜짝 놀랐겠지, 그지? 같은 소속사지 너는. 네. 그러니까 더 놀랐을 거고. 네. 싸이 씨가 그 노래를 만들 때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을 하고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. 강남스타일 처음 작업 녹음하시고 첫 모니터링을 저랑 같이 했어요. 어. 아마 본인도 싸이 형도 모르셨을 거예요. 아니, 몰랐지. 누구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. 우리나라에 없었던 일인데 그런 게. 전 세계에서 아마 그렇게 된 사람이 없을 텐데. 이 성공을 목표로 하고 시작을 하려면 성공을 못해요. 나는 꼭 성공해야 된다 이러면 너무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거워. 그래 그 생각하는 게 약간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. 저도 항상 쓸 때 이걸 뭐 어디 나가서 1등을 꼭 해야지 이러고 쓰는 곡들은 다 망하게 됐어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농담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쓴 노래들이 정말 쉽게 잘 나오고 그런 곡들이 대부분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. 지희 씨, 여기가 한담 해변이래요. 왜 한담인지 알아요? 몰라. 차를 한 잔씩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거죠. 한담. 우와. 와. 진짜 예술이다. 뭐 되게 낭만적인 느낌. 그치? 낭만적으로 느끼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차갑게 느낄 수도 있겠지. 하루라도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이라도 더 그냥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. 네, 다 저는 거의 다 중학교, 고등학교 다 예술학교 다녔는데 저도 네. 무용과에 발레하는 친구들을 되게 좋아했어요. 어릴 때도 아 나는 딸을 낳으면 꼭 발레를 시켜야겠다. 너무 예쁘니까. 걷는 거 우선 자태가 다르잖아요. 너무 이렇게 꼬치 이렇게 등도 꼬치 이렇게 항상 머리를 딱 틀어 꼬아맨다고요. 어깨가 타고 어깨가 이렇게 딱 해서 등이 꼿꼿하고 항상 고등학교 때